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음양한 투란도트 공주 이야기를 소재로 한 푸치니 최후의 오페라이다. 제제나 음악이 그의 종래의 오페라와는 취향을 달리하고 있어 창의성 있는 유니크한 작품이라고 그 자신이 말할 정도로 야심적인 대작인데 암으로 쓰러져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의 전기를 암시하는 흥미있는 작품이었던 만큼 그의 죽음이 애석하다. 원작은 베네치아의 작가 카를로 고찌 1720부터 1806의 5막짜리 우화극 투란도트로 17세기 말에 유럽에 소개되었던 페르시아의 선녀의 상자에서 주로 취재한 것으로 보이며 1762년 1월에 베네치아에서 사키 일당의 희극단에 의해 상연되었다. 원작은 오페라보다 장면이나 등장인물도 많고 소박하고 밝은 희극성이 강하며 콘메디아 데라르테의 희극적 인물이 등장한다. 또 자기 나라가 멸망한 후 투란도트 공주를 섬기게 되는 타타르의 공주 아데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살도 시도한다. 오페라에서는 자아가 강한 공주 대신에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고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는 작곡자의 취향에 맞는 순진 가련한 여자 노예 류가 등장한다. 또 콘메디아 데라르테의 익살스러운 인물은 세 사람의 고관으로 모습을 바꾸어 등장한다. 트란도트 공주도 참살당한 선조 공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최후의 장면까지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행동을 취하여 원작과는 상당히 다른 인물이 되어 있다. 또 공주의 수수께끼 문답은 고찌의 작품은 추상적인 문답인데 반해 오페라에서는 인간의 본능의 근거를 두고 해답도 희망, 피, 투란도트로 되어 있다. 기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극 내용도 상위점이 많아 극 전체의 분위기는 원작보다 거칠고 더 잔인하다. 이 오페라는 그의 작품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보기 드물게 왕후 귀족 전설적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곡도 그에 어울리게 신기한 점이 많아 서정성, 영웅적 성격, 우스꽝스러움, 이국색 등이 잘 융합되어 전체의 통일이 고려되고 있다. 원작인 우화를 발전시킨 환상적 이야기이지만 그 주제는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사랑과 증오이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었던 잔인하고 자존심이 강한 공주가 사랑에 눈떠서 상냥한 여성으로 탈바꿈한다는 이야기에 어울리게 음악과 극에서 환상성과 현실성을 잘 결합시키는데 고심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페라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국색에 있어서도 선율, 리듬, 화성, 악기의 음색의 취급 등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이국적인 매력과 그의 개성이 융합되어 위화감을 주지 않고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중국 선율의 사용과 그것을 바치는 화성은 나비 부인이나 서부의 아가씨에 있어서보다 원숙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또 인물의 성격과 악기의 음색과의 연결도 여유가 있어 궁정에는 금관악기, 칼라프는 현, 투란도트에는 목관과 현을, 류에는 부드러운 음색의 목관이나 현의 솔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 사람의 고관에는 목관이나 피콜로, 첼레스타 등 고음 악기로 동양적 익살의 느낌을 주고 있어 그의 원숙한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 세 사람의 익살이 가져오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새로운 취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작곡가의 신작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던 그는 이 작품에서도 복조를 사용하여 새로운 맛을 주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거기에 합창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의 그의 작품에서는 볼수 없었던 힘찬 주도적 역할을 하는 대목도 있는 등
복잡하고 다채로운 관현악과 함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요의 활용에 있어서도 그 원형의 재현과 함께 그 변형을 교묘히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제3막 제1장의 류의 죽음의 대목에서 병으로 붓을 놓게 되어 큰 뜻을 지니는 공주와 칼라프의 사랑의 이중창과 환희의 장면이 완성되지 않아 결말이 약해진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가 두 사람의 초인적 인물이 사랑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물, 여성다운 정감을 가진 트란도트가 탄생하는 데에 어울리는 위대한 이중창을 구상했다는 것은 그의 편지에서 알수 있다. 미완성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 대오페라 이후 이러한 대작이나 이 이상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오페라는 아직 작곡되지 않고 있다. 작곡의 경과, 푸치니가 트란도트의 오페라화를 결심하게 이른 동기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고치의 휘곡, 트란도트를 소재로 한 실러의 휘곡을 베를린에서 라인하르트 연출로 상연한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데, 부조니의 오페라 트란도트를 보고 자극을 받았다는 설등 외에도 몇 가지 설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여하튼 1920년 여름에 남녀간의 사랑의 증오를 주제로 한 고찌의 휘곡 트란도트의 오페라화를 결정하고 대본 작가인 아다미와 시모니와 함께 대본화에 착수했다. 시모니는 1903년에 고찌라는 희곡을 쓴바 있어 트란도트에 관해 조사를 많이 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동양통으로 알려져 있었다. 푸치니는 만년의 4년간 두 사람의 대본작과 함께 트란도트의 완성에 노력하여 사소한 점에까지 신경을 써서 일을 하였다. 제1막의 대본은 비교적 빨리 완성되어 1921년 5월부터 작곡에 착수, 7월 말에는 완성시켰으나 제2막 이후는 대본도 음악도 쉽게 진전되지 않았고 류의 처리 문제로도 여러 번 의견 충돌이 있었다. 1923년 6월에는 제3막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공주와 칼라프의 사랑의 이중창 장면을 극적으로 음악적으로 어떻게 클라이맥스로 하는가로 고심하였다. 1924년 9월 말에 목의 심한 통증에 고생하면서 스칼라 좌우의 한 방에서 완성한 부분을 피아노로 연주하여 지휘자인 토스카니니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병이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의 보람도 없이 11월 29일에 별세하여 미완의 초고는 알파노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다. 초연 때 토스카니니는 류의 장송 장면에서 지휘봉을 놓고 여기서 마에스트로는 붓을 놓고 사망했습니다 하고 객석을 향해 말하여 연주를 중지하고 두 번째 공연부터는 최후까지 연주했다. 초연 1926년 4월 5일 밀라노 스칼라좌에서 초연 연주 시간 제1막 35분, 제2막 44분, 제3막 40분, 악기 편성, 플루트, 피콜로 겸함 셋, 오버 둘, 잉글리시 혼, 클라리넷 둘, 베이스 클라리넷, 파고트 둘, 콘트라 파고트, 혼 넷, 트럼펫 셋, 트럼본 셋, 튜바, 팀파니, 공, 차임 둘, 첼레스타, 탐탐, 오르간, 실로폰 둘, 타악기, 하프 둘, 현압주, 무대 위에 트럼펫 여섯, 트럼본 넷, 무대 뒤에 알토 색소폰 둘, 드럼, 공, 대본 이탈리아어, 지우제페, 아다미, 레나토, 시모니, 등장인물 중국의 공주, 트란도트, 소프라노, 퇴위한 타타르 왕, 티무르, 베이스, 그 왕자, 칼라프, 테너, 왕의 수행원인 노예, 류, 소프라노, 트란도트의 아버지, 황제, 아르툼, 테너,
중국의 고관이며 수상, 핀, 바리톤, 서무 대신 판, 테너, 주망 대신 폰, 테너, 페르시아의 왕자, 관리, 참수, 집행인, 시녀, 현자, 병사, 승려, 아이들, 군중, 망령, 광대들, 때와 곳, 전설 시대의 중국, 중국의 북경, 제일막, 북경의 자금성 성벽 앞의 광장, 성벽의 오른쪽 모퉁이에 있는 화랑의 아치에 청동의 층이 매달려 있다. 성벽 위에는 사람의 목을 올려놓는 기둥이 서 있고, 뒤쪽은 문이다. 안단테, 소스테누토, 투란도트의 과격한 성격을 나타낸 동양적인 특징이 있는 동기, 악보일. 악보일이 윤희준의 최강주로 울리고 관현악의 음계적 상승에 이어서 관이 묵직한 리듬을 새긴다. 막이 오른다. 이 동기는 극중에서 원형 또는 변형으로 여러 번 나타난다. 때는 저녁 때, 지는 태양이 한결 빛나고 성벽 저쪽으로 금세게 빛나는 북경의 거리가 멀리 보인다. 광장에는 각가지 차림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관리의 포고를 기다리고 있다. 짧은 서주가 끝나자 관리는 포고를 들으라. 트란도트 공주께서는 세계의 수수께끼를 푼 자의 신부가 되신다. 그러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때는 생명은 없다. 페르시아의 왕자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달이 떠오르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성벽 위에서 묵직한 소리로 읽는다. 화성적인 복조의 효과가 신기한 느낌을 주고 실로폰이 동양의 풍취를 낸다. 사람들은 아아 하고 탄성을 지르고 떠들어대며 푸틴 파워라고 망나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왕궁 쪽으로 몰려간다. 의병들이 난폭하게 군중을 가로막고 여자들은 비명을 지른다. 거기에 한 노인이 젊은 처녀의 손을 잡고 등장하는데 악보이 살기 등등한 위병에게 밀쳐서 쓰러지고 만다. 두 사람은 유랑의 신세가 된 타타르 왕 티무르와 여자 노예인 류로, 그녀는 티무르의 왕자 칼라프를 남몰래 사모하고 있다. 쓰러진 티무르를 일으켜 세우려고 류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정하자 한 청년이 달려와 노인을 보고 아바마마 저입니다 라고 외친다. 청년은 티무르가 전쟁에서 저 나라에서 추방당했을 때 행방불명이 된 왕자 칼라프로서 신분을 숨기고 방황하다가 북경으로 온 것이다. 이 대목에서 악보 2 악보이가 또다시 울린다. 주위 사람들이 위병에게 쫓겨 멀리 간뒤세 사람은 뜻밖의 재회를 기뻐한다. 그때 죽여라 죽여라 하는 외침통으로 떠들썩해지면서 사형 집행인의 조수들이 멀리서 지나간다. 저음의 불쾌한 트레몰로 위에서 북소리가 음산하게 울리고 티무르는 방랑하는 동안 정성껏 돌봐준 류의 상냥한 마음을 왕자에게 말하고 류는 왕자님의 미소를 잊을 수 없어라고 하며 재회를 기뻐한다. 숫돌을 돌려라 라는 외침이 무대 뒤에서 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다. 사형 집행인들은 목을 치는 칼을 갈큰 숫돌을 운반하여 성벽 위에 장치하고 도끼를 갈기 시작한다. 모여든 군중은 숫돌을 돌려라, 도끼를 갈아라. 악보 3A. 라고 떠들고 사형 집행인들은 숫돌을 돌리면서 기름을 쳐서 날카롭게 갈자. 악보 3B. 라고 노래하기 시작한다. 군중도
처형당하는 젊은이들에게 투란도트 공주는 얼음같이 차가운 미인, 징이 울리면 망나니들이 좋아한다, 희망도 없는 헛된 사랑, 수수께끼는 셋인데 생명은 하나, 돌려라 돌려라 하고 알레그로 4분의 2 박자의 빠른 템포로 노래한다, 야금기를 단 트럼펫과 트럼본의 울림과 현의 반음계적 하강 악구에 장식되어 징소리도 첨가하고 관현악의 저음부가 반복하는 음영도 차츰 강해진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열광해 가는 군중의 흥분 상태가 잘 나타나 있고 동양적 분위기가 있는 곡이다. 거친 군중과 사형 집행위를 나타내는 악보 3. 악보 3의 선율이 자주 들린다. 합창이 끝나 최초의 동기가 최강음으로 연주되자 망나니들이 간 칼을 가지고 퇴장. 사람들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곡조가 일변하여 안단테 몰토 소스테누토 4분의 4 박자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달은 아직 뜨지 않는가 하늘 높이 솟아라. 악보 4. 라곡 처음에는 애음만으로 달을 부르고 반달이 나올 무렵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젊은이를 연상하여 기도하듯이 노래한다. 합창이 고조됨에 따라 관현악은 바이올린과 피콜로의 높은 오르겔 풍크트, 하프와 플루트, 첼레스타, 클라리넷 등의 장식적 패시지가 효과를 높여 나가고 마침내 달이 떠오르자 금관과 타악기의 소리도 화려하게 사람들은 달이 떴다. 푸틴 파오를 되풀이한다. 인상파 풍의 아름다운 합창이다. 멀리서 아이들이 안단틴으로 동쪽 산정에서 황새가 노래했다. 악보 5. 꽃도 피지 않고 눈도 녹지 않고 백성은 한숨을 쉬고 있다. 공주님이 내려오시면 꽃도 피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동경에 찬 느낌으로 느긋하게 노래하면서 나타나 사람들 속에 끼어 들어간다. 간단한 화성에 뒷받침되어 무대 뒤에 두 개의 알토 색소폰이 선율을 풀어 이국적이며 정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선율은 중국의 옛 민요 모리 포화에서 따온 옴계의 인상적인 것으로 투란도트 공주를 나타내는 테마로서 극 중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것은 푸치니가 친구에게서 얻은 오르골에 들어있던 곡이라고 한다. 창백하게 빛나는 달빛에 금색의 배경은 어느덧 은빛으로 바뀌고 형장에 끌려가는 맥없는 페르시아 왕자의 행렬이 지나간다. 관리, 승려, 사형 집행인 사이에 낀 창백한 왕자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의 호기심은 동정심으로 바뀌어 간다. 안단테, 트리스테, 4분의 4 박자, 불쌍한 젊은이, 공주님 자비를, 악보 6. 하고 장송 행진곡의 템포로 군중은 왕자를 위해 용서를 청하고 칼라프는 냉혹한 공주를 저주한다. 증이도 음정을 포함한 동양적인 슬픈 가락의 합창 효과가 훌륭하다. 그때 정면의 화랑에 달빛을 받고 환상처럼 아름다운 투란도트 공주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페르시아 왕자의 구명을 탄원한다. 관현악은 무대 위의 트럼펫과 트럼본과 함께 악보 5.
악보를 묵직하게 연주한다. 그러나 공주는 냉담하게 사람들을 굽어보고 그 탄원을 말없이 거절하고 만다. 프리마 돈나가 처음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며 냉혹한 공주의 성격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칼라프는 트란도트 공주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넋을 잃고 신과 같은 아름다움, 꿈만 같다고 바라본다. 왕자의 행렬은 승려의 기도 소리를 남기고 형장을 향하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공주의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된다. 광장에는 달빛 속에 칼라프와 티무르, 류세 사람이 남는다. 티무르는 트란도트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앗긴 왕자를 데려가려고 하나 왕자는 꿈꾸듯이 공주 이름을 반복한다. 관현악이 점점 강해지며 그 장면의 긴박한 분위기를 전한다. 그때 성벽 밖에서 페르시아 왕자가 트란도트라고 외치는 비통한 최후의 소리,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사람들이 아 하는 소리가 들린다. 칼라포는 아버지의 애원을 뿌리치고 승리는 나의 것 하며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신호의 징을 치려고 성벽 쪽으로 달려간다. 그늘에서 가면을 쓴 핀, 폰, 판, 세 사람이 나타나 왕자를 가로막고 중지하라, 뭐라는 거냐, 빨리 돌아가라, 목숨이 없어진다고 중국조의 노래, 악보 7. 악보 7로 충고하나 왕자는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세 사람은 아름다운 공주님도 얼굴은 하나에 손과 발이 두개 있는 평범한 여자라고 코미컬하게 노래하고 무모한 일을 중지시키려고 한다. 이 선율은 1912년의 천국의 국가에서 따온 것으로 알레그로, 지우스토로, 4분의 2박자와 4분의 3박자가 어지럽게 바뀌는 경묘한 삼중창이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회랑의 시녀들이 나타나 공주님이 잠들고 계시므로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나간다. 핀, 폰, 판, 세 사람은 세 개의 수수께끼는 풀을 수 없으므로 빨리 돌아가라고 왕자를 타이르는데 이 대목에서 중국의 사원의 음악이 교묘히 사용된다. 관현악이 음산한 느낌이 나는 음색의 기묘한 불협화음으로 아르페지오로 연주하기 시작하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처형된 사람들의 망령이 성벽 위에 나타나 음산한 가락으로 그리운 공주를 원망하고 사라진다. 이 대목은 소리만으로 연출할 때가 많다. 그것을 들은 칼라프는 자기만이 그녀의 애인이다 라고 화를 낸다. 세 사람은 트란도트는 옛 이야기 속에 사는 환상의 공주님, 바보스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한다. 관현악의 악보 1. 악보 1의 공주의 동교의 변형 악보 8. 악보 8이 나타난다. 그러나 승리를 굳게 믿는 칼라프는 사형 집행인이 방금 죽은 페르시아 왕좌의 목을 들고 나타나도 겁을 먹지 않는다. 티무르가 늙은 아버지를 버릴 작정이냐고 비탄에 잠겨 소리치자 엎드려 울고 있었던 류가 왕자에게 다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주십시오, 왕자님 하고 노래하기 시작한다. 아다지오 G플랫장조 4분의 4박자의 아리아 악보 9. 악보 9는 오보가 슬픔에 잠긴 순진한 류의 여심을 전하듯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하프의 아르페지오가 그것을 장식한다. 연주회에서도 자주 불려지는 유명한 곡으로 오음 음계에 따른 동양적인 향기와 푸치니의 릴리 시즘의 소산이다.
수수께끼를 풀수 없을 때 왕자는 생명을 잃고 자기들도 죽을 것이라고 남몰래 왕자를 섬매해온 불쌍한 여자 노예의 심정을 노래하고 울며 쓰러진다. 칼라포는 류이 말에 감동하여 안단테 소스테노토 E플랫 단조 2분의 2 박자의 칼라포의 아리아 울지 마라 류 악보 10. 악보 10을 노래하고 상냥하게 류를 위로한다. 반드시 수수께끼를 풀고 말 테니 말리지 말라고 굳은 교리를 말하는 이 노래도 유명하다. 아리아에서 피날레의 앙상블로 옮겨져 아리아의 마지막 선율에서 유도된 새로운 비통한 테마. 악보 11. 악보 11이 저음으로 반복되며 티무르와 류는 필사적으로 말리고 핀, 폰, 판세 사람도 죽음을 서둘지 말라고 말린다. 악보 11이 차차 커지고 무대 안쪽에서 들려오는 금관과 사람들의 합창도 참가하여 일동은 한사코 왕자를 말리나 그는 공주를 사모하여 모두의 소원을 뿌리치고 트란도트의 이름을 세번 외친다. 류와 일동들은 죽음이라고 외치나 칼라포는 구원의 신호인 징을 힘차게 세번 두들긴다. 음악은 어두운 E플랫 단조에서 D 장조로 바뀌고 관현악에는 공주의 테마가 당당히 울리고 익살스런 고관들은 모든 것은 끝났다고 사라진다. 왕자는 황홀하게 서 있고 팀브르와 류는 절망하여 서로 얼싸안고 압도적인 관현악의 후주로 막이 내린다. 푸치니의 전기 작가인 카나는 이 제1막을 사장으로 된 교향곡적인 위대한 구성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이
Sì,
salire. Vieni là, vieni là, vieni là. Attenti al gol. Attenti al gol. Si profuma di lei l'oscurità. Guardalo, Pong. Guardalo, figlia. Guardalo, Pong. È insordito. Intonito. Allucinato. Tu non li ascolta, ahimè. Su, parliamo in tre. Notte senza lumicino. Vola nera sul cammino. Su più care degli enigmini curandoti. Ferro, bronzo, muro, roccia, l'ostinata tua capoccia. Sono venturi degli enigmini curandoti. Dunque va, saluta tutti. Guarda i monti, ai ai putti. Sono larga dagli enigmini curandoti. Thank you.
fosse solo al mondo, non lo lasciare, portalo via con te. Sulla strada del desio, you